질문 주세요. 예? 어디? 어, 강의니까 하여튼 뭔데 질문 뭔데 나중에 해줄게. 뭐예요? 천국경에 13사 상황 5.7에서요 대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황경의 천국에 오시면 머리를 이루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황경의 이름은 완성된 하나네요. 예수님은 그거는 저 천부경에 이 보면은 천부경에 일적 십거 무게 천부경 강의한 지도 참 오래됐다, 그죠? 천부경 질문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저 양반 질문한 게 요거야.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요거, 요거, 예? 그러니까 이 전부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1이라는 것은 1적 10거라는 건 전부경의 1. 적 10거. 무게. 화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천부경은 이렇게 해석을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도 하고 우주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부경 해석하는 노인들은 전부 틀린 거야. 알겠죠? 이거를 역으로 해야 돼. 일적이면 이거를 그 반대로 일 거. 이거는 하나를 쌓으면 열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천부경을 해석할 때는 이 거를 일로 가져와. 이 거를 일로 가져온단 말이야. 일거가 되면은 십적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천부경의 해석은 이렇게 반대로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쌓으면은 열 개가 되는데 하나가 자궁에 들어가서 열 달 동안에 이 자궁에 아무것도 없는 자궁에서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런 어떤 생산적으로도 보지만은 하나를 버리면 열 개를 얻어. 맞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 행복의 3대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내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 못했지? 행복의 3대 조건이 양 세 마리가 행복의 3대 조건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행복의 3대 조건은 양이 큰 양, 그죠? 또 양이 풀을 뜯는다. 양의 주둥아리, 요게 양의 주둥아리고 요게 양의 뿌리야. 그러면 양이 이렇게 요게 양 대가리, 요게 주둥아리거든. 이게 양 뿌리야. 그러면은 이 양의 주둥아리가 풀을 뜯는다. 요게 풀초자야. 맞아요. 풀을 입으로 뜯고 있다. 그러면 양이 순해 안 순해? 소나 양은 풀을 뜯어 안 뜯어? 그러니까 이건 선하다. 돼지를 잡아먹거나 양이 무슨 고기를 먹지 않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그 밑에 들어가니까 겸손하잖아. 그러면 옳다. 옳으리. 이거는 아름답고 착하고 의로우면은 그게 행복이죠. 그죠? 그게 행복인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한 행복을 가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행복을 만난 일이 없어. 세계 역사에. 알겠죠? 그러니까 뭘 추구하라고?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은 특수한 게 여러분이 행복을 쫓아가면은
행복을 만날 수가 없어. 어떤 이쁜 여자가 있는데 밤중에 이쁜 여자가 저기 보니까 있네. 근데 그 여자를 쫓아가 봐. 그 여자가 서나 빨리 도망가지. 그래 행복도 여자와 같아. 쫓아가면 도망가 버려. 배짱을 부려야 따라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행복은 쫓아가면은 달아나 버려. 그래 행복을 만난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행복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 말이 알겠죠? 거룩한 생활을 거룩을 택하면은 행복은 거룩 속에서 자연히 오는 거야. 알겠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에?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 즐거움을 혼자만 가지면 행복이라고 그래. 이 행복은 로또 복권 붙은 사람은 행복해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자기가 다 가진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거는 행복은 언제나 남의 불행을 딛고 일었어요.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막아 끼는 거야. 왜? 많은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이 대신 가졌으니까 그 다이아몬드로 남이 안 가지는 1카레트 큰 다이아몬드 10카레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 남들이 못 가진 걸 가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 남들이 못 가는 서울대학을 갔으면 그만한 책임이 주어져. 그러면서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돼. 맞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고통 겪었을까? 안 겪는 거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많은 사람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또 많은 사람을 고생을 시켜놓고 입 싹 닦고 앉아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뭐 대통령 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들어가더니 형제도 안 만나고 소식이 간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겨울에 동상 걸려가면서 도왔는데 말 한마디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그 행복을 가진 사람한테 미쳐요. 언제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 사람은 남을 긍휼히 남을 남한테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글자가 성. 에? 이 성공, 이 성공이라는 게 성공은 이 공자와 성자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는 이루어낸 거죠. 그죠? 자기가 이루었는데 이룰 성자. 이거는 뭐요? 베풀공자야. 자기가 이룬 거를 남한테 베푸면 성공이야. 맞아 맞아. 요거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룬 걸 내가 가지면 행복이야. 내 말 이해가죠? 네. 그거는 어떤 말로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이거야. 승리라고 그래. 승리. 맞아 맞아. 내가 이겨가지고 그 이익을 내가 가져.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꼭 나중에 보면 망해요. 승리자는 꼭 망해. 아니 승리자 많이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나폴레옹도 한때는 승리자였어. 그죠? 근데 인생에서는 실패자야. 망해요. 왜? 성공은 빌 게이츠가 성공한 사람이야. 돈을 벌어가지고 남한테 놓아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루은 것을 자기가 안 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야. 안 그래요? 자기 손에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웃집이 저녁을 안 굶었다 그러면 나는 굶어서도 행복해야 돼. 맞아 맞아요. 근데 이웃집은 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는 밥을 먹었어. 행복할까? 먹은 거 얹혀요.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 안 그래? 아니 어머니는 오늘 밥을 굶었다는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아들은 밥을 먹었다 얹히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말이 이웃이지 그게 전부 가족이야. 전부 패밀리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성공은 거룩이야. 거룩. 남한테 이루긴 이루었는데 이걸 누구 준다고? 베풀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공로비를 세우죠 안 줘요? 공로비. 그죠? 저 사람이 공로를 끼쳤다. 그래서 이 공이 성공이란 공자와 이루고 베풀어버려야지. 자기가 가지고 놀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면 좀 안 좋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읽어 하나를 남한테 주게 되면 열 가지가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이야. 이게 거룩이야. 거룩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일적 십거 무게
무게 화삼이 아니고요. 바꿀 때 천부경을 해석할 때는 여기가 불로 하자.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탕지옥이야. 맞죠? 화탕지옥. 그러니까 일적십급 무게 화탕지옥. 하나를 쌓아가지고 열 개가 돼서 점점 불어나면 결국 화탕지옥으로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할 때 이 무게 화삼하니까 아 뭐 하나를 쌓아서 애가 태어나서 식구가 몇백 명 되면 그냥 그게 낙원이구나. 어림도 없는 말씀. 그게 생지옥이야. 그 애들이 다 다니면서 죄를 지어. 맞아, 맞아요. 내 자식이 백 명이면 자식 하나 있는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 안 지어? 많이 짓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연이 일적십거는 무게 화탕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 신부나 성녀들이 결혼 안 하잖아. 왜? 화탕지옥을 안 갖느라고. 자기만 잘못 안 하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 죽었을 때 다른 또 올라가니까 발목 잡는 후손들이 없는 거야. 자기는 잘하고 올라갔는데 심판 받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자기 후손들이 막 밤에 술 먹고 막 별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밑에 죄를 지어 안 지어. 그러니까 당신은 뭐 했냐? 그러니까 아 나는 애가 벌써 한 30명을 낳았는데 올라왔는데 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당신 그 후손들 한번 보자. 착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죄가 하늘까지 뻗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적십거는 무게 화탕지옥이야. 그런데 일거십적은 뭐요? 무게? 응? 뭐 뭔지 이제 답 예, 모르겠어요? 무게 낙원이야. 맞죠, 그죠? 그래서 천부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을 만들어주러 오는 자가 운삼사 성한오칠이야.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천부경을 뭐 내가 다 지금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로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요걸 여러분이 잘 드러나야 돼.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게 대학에 나오는 겁니다. 경물치지가. 자, 내가 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 요 네 가지가 수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신. 이렇게 물질이나 지혜나 이런 걸 쌓은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내 나를 갖춘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가족, 가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뜻이야. 나눠주라는 뜻이야. 내가 갖춘 다음에 몽땅 국가와 가문과 국가와 이 전 세계에다가 그걸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게 성이고 이게 공이야. 여기 이 부분 수신까지가 성이야. 이뤄내는 거야. 맞아,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공부하고 물 돈 벌고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정심해서 수신한 것은 성. 그 다음에 재가와 치국과 평천하는 돈 챙기면 되나 안 되나? 안 챙기고 베푸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봉사해 주는 거니까 공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대학. 우리 소학대학 할 때 대학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8.5기 대학의 기본 정신이야. 알겠죠? 그래서 운삼사 성한오칠은 뭐냐? 그러니까 돌운자 34세에 예수가 돌아갔어. 34세에 예수가 돌아갔지. 그 다음에 성환. 이게 이제 알파야. 그러면 이제 성환. 이게 무슨 환자죠? 고리 환자. 그러니까 요거는 고리가 여러 개 완성되는 거야. 이룰 성자, 고리 환자. 고리가 오메가가 오죠. 그죠? 성환 오실. 내가 옛날에 57세 때 국민 앞에 나타나기. 제대로 나타났어. 맞죠? 네. 그래, 이리 오는데, 이 자가, 이거는 시작이고, 요거는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화려한 성당, 화려한 교회가 내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면 곤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모든 사찰도 나와 연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비밀은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대통령 된 다음에 알려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루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탁 보면은 탁 고쳐지고 탁 에너지가 나가고 손에 이만한 불덩이가 있죠? 맞죠? 그렇다고 내 손 떼가면 안 돼. 곤란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운삼사 승한 오칠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 이 삼과 사가 이 안에 사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죠? 사가 들어 있지. 삼만에 사가 들어 있는 거야. 삼만에 사가 들어 있어요. 삼사 그리고 성화는 뭐요? 꼬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사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방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게 이렇게 삼각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게 운삼사 성한오칠이 비로소 원방각이 완성되는 걸 말해,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칠이 나와. 왜 오칠이 나오냐? 보세요. 하나, 모퉁이가 하나, 둘, 교합점이, 서이, 너이, 다섯 개 나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칠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나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하학적으로도 이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천부경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여기 물리학이 들어있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즉 운삼사 선원치를 물리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고 철학적으로 풀면 또 다르게 되고 신학적으로 풀면 허갱여기가 등장해요. 맞아 안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하고. 내가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전부 다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보따리 메고. 에? 맞죠? 맞죠? 오케이.